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미국인들은 바이러스에 무뎌지는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는 점점 강한 기세로 미국을 잠식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경고하고 대응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들은 심지어 히틀러에 비유하면서 백신 접종 가속화 정책에 반대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가 잘한 게 아주 많다면서 존 켈리 당시 비서실장과 논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 기자가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측은 거짓이라고 반박하지만 세계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뉴욕에서 두 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5살 때 경관에게 맞고 경관이 되기로 결심했던 에릭 아담스 전 뉴욕 경찰국장입니다.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10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아마존이 트럼프 행정부 개입의 결과였다고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허리케인에서 다시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엘사가 플로리다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등 미국 동남부 해안 지역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이애미 비치 인근 붕괴된 콘도에서의 구조 작업은 더욱 어려워집니다.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 결과 바이블 스터디 그룹을 통해서 폭력 단체를 만든 용의자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 그 바이든 그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발표를 하겠죠. 그 가운데서 저는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요즘은 왠지 마스크 쓰는 것이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잠깐 한 로스앤젤레스의 경우에는 2주일 정도 쓰지 않아도 되는 것 같은 분위기. 주변에 이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많으면요. 야외에서는 물론이고 그런 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다시 마스크를 쓴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이 세상 어느 국가보다도 많은 60만 명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졌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서 상당수는 더 강하고 더 빠르게 확산된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기 전에 바이러스에 걸려서 숨진 사람들입니다. 영국이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그냥 다 오픈하고 견디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영국의 병리학자도 아주 그 유명한 병리학자입니다. 네피 가다스트리라는 병리학자는 너무나 위험한 실험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고 미국은 어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바이러스에 대해서 두 개의 미국입니다. 전체적으로는 뭐 70% 조금 안 되는 68% 정도가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았지만 전체적으로 두 번 다 받은 사람은 58%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조사 기구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긴 한데 저는 여러분들께 뭐 존스 홉킨스라든가 아주 그 중요한 자료들을 공신력이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방송할 때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그 케이스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대도시에서 줄어듭니다. 아주 묘한 현상이죠.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는 바이러스 감염자가 줄어들고 드문드문 사람을 마주친다던가 인적이 드문 그런 곳에서 오히려 바이러스 확산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정치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율이 줄어드는 주나 도시는 백신 접종률이 높은 곳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인구로 몇 명 이렇게 계산하면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인구 10만 명당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한 3명 정도 감염자 나오는 그런 곳이 뭐 보스턴, 시카고, 디트로이트, 휴스턴, 미니애폴리스, 뉴욕, 뭐 필라델피아,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뭐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지아주에서도 애틀란타가 포함돼요. 대도시인데도 백신을 맞아야지 된다, 맞아야지 된다. 그리고 이제 정치색으로 구태여 따지자면 민주당 색이 강한 곳들입니다.
도시가 민주당 색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민자들이 많고 정부에서 여러 가지를 기본적으로 뭐 인종차별도 없게 한다던가 아니면 뭐 최소한의 경제력 같은 것이 평등해야지 된다는 것을 민주당 측에서 많이 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공화당은 자유, 자율 경쟁에 맡긴다 하는 것이어서 대도시가 민주당 성향이 많고 민주당에서는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기 때문에 뭐 강제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의료기구라든가 직장에 따라서 의무화하는 곳이 있기는 하지만 그 의무화에도 예외 조항은 둡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대도시에서는 이런 곳들이 인구 10만 명당 뭐 3명 정도 감염되고 샌프란시스코 포함해서요. 인구 10만 명당 75명 감염자가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인구가 적은 곳이에요. 대체적으로 알칸소라든가 미주리라든가 플로리다주는 이제 그 다음번 인구 10만 명당 10만 명 하니까 뉴욕처럼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지금 인구 10만 명당 3명이 감염되는데 이 플로리다 같은 곳에서 인구 10만 명당 10명이면은 3배 이상이죠. 3배가 조금 넘습니다. 네바다도 아주 그 묘한 주잖아요. 뭐 이거 뭐 레드로 갈 수도 있고 블루로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네바다도 10명, 와이오밍 9명, 유타 인구 10만 명당 8명. 유타주는 그나마 공화당 주지사지만 백신 접종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10명당 3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케이스의 현재 바이러스가 발생하면은 이 케이스의 반 정도는 델타입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아직 조금 덜해서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금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은 25%가 4명 가운데 1명이 델타 바이러스 감염입니다. 지금 바이러스가 1월 달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확 올라갔었어요. 그때에 비해서는 굉장히 줄어들었죠. 줄어들기는 했지만 젊은 사람들이 바이러스 감염률이 높고요. 아무래도 그 방심을 하느라고 아이 나 젊은데 뭐 괜찮다며 하면서 백신 접종에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백신 접종을 받는다는 것은 이 심지어는 델타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많이 아픈 것이라던가 사망에 이르는 것 또 병원 입원율 같은 것을 줄이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결정적인 도움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미국 시골에서는 백신 접종을 한 번이라도 받았다 하는 사람이 54%, 도시는 72%입니다. 모든 국민의 70%,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 목표 7월 4일은 안 됐지만 도시 지역은 72%,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뉴욕과 같은 대도시는 이 퍼센티지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한 번만 백신 접종을 받더라도 델타 바이러스나 일반 바이러스에 대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본인이 알고 있건 모르고 있건 심각하게 아프거나 죽음에 이르는 일은 거의 없어집니다. 특히 죽음에 이르는 일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걸 또 당으로 나눠보면 민주당에서는 적어도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이 86%인데 비해서 공화당은 45%. 그리고 47%는 나는 백신 접종 받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모임에 가실 때도 어떤 모임이 더 위험하겠습니까? 지역에 따라서도 어떤 지역이 더 위험한가 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4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하루에 뭐 400만 명, 많게는 440만 명이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50만 명밖에 안 돼요. 5분의 1, 아니 8,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특히 18살에서 30살 사이에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낮은 거죠. 그러니까 공화당 주지사라도 웨스트 버지니아, 유타, 알칸소 이런 곳의 주지사가 제발 백신 접종을 받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백신 접종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은 공화당 웨스트버지니아의 주지사인 짐 저스티스 정치인이 한 얘기고요. 그런데
공화당의 많은 주에서는 주지사 차원에서건 주의회 정치인이건 백신 접종을 받아야지 된다고 하는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과 노력에 찬물을 계속 끼얹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미주리주의 주의원들은 병원이 병원 스태프들에게 백신 접종 받는 것을 의무화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어떤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각오해라 이런 식으로 경고를 했고요. 그리고 주지사인 마이크 펄스는 아주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가 영어로 읽어보고 그걸 한국말로 다시 생각해봐도 애매모호한 얘기라는 겁니다. 주의회 의원들은 자신들의 지역에 따라서 공화당 색이 강하면 미주리가 공화당이지만요. 공화당 색이 강하면 더 강할수록 백신 접종 받지 말라고 얘기라는 거예요. 이 백신 접종 받지 말라고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전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았는지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중구조로 얘기를 한다면 주민들에게는 해가 되는 거죠. 미주리주의 주지사의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께서 시골 지역에 사시면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백신 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알아서 스스로 판단을 하십시오 하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지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마 당신은 책임 있게 행동해야지 될 것입니다. You're gonna have to take responsibility. 그리고 백신을 맞는데 백신 접종에 있어서 만약에 당신이 이 백신 접종을 선택을 한다면 지금 내 생각에는 백신 접종을 선택을 할 때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도 관련이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도 영어로 아주 애매모호하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건 뭐 맞으라는 거예요? 맞지 말라는 거예요? 책임은 있다고 하면서 그것도 선택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어떤 발표를 했냐면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받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직장에 이제 클리닉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 독감 예방 접종 받을 때처럼 클리닉에서 직접 와서 간호사가 접종을 하는 이런 형태를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요. 지원도 하고 있고 이동식이죠. 그리고 고용주에게 누군가가 회사에서 회사가 작은 회사라서 백신 접종을 다른 곳으로 받으러 갈 시간을 내야지 될 때 그렇게 그것을 장려해라 시간을 업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죠. 그 밥 딜런의 노래처럼 Think twice. 다시 생각하세요. 백신 접종 받지 않으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특히 젊은이들께서는 Think twice before you make a decision 할 때요. 백신은 여러분들을 백신 접종은 만약에 안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배려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케어하는 그 사람들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접종받지 않는다면은.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다 크게 보면은 백신 접종을 받으시는 게 애국하시는 길입니다. 애국이라는 얘기는 사실은 도시 사람들보다는 시골 사람들, 민주당보다는 공화당이 훨씬 많이 하잖아요. 농부들은 지금 본인의 그 트럭에 성조기 같은 것을 쫙 펼치고 다니는 그런 농부들도 많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를 지지한다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여러분이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하는 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Please 지금 접종 받으세요. 백신 효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free 무료입니다. 제 백신 좀 받아주세요. 라고 국민에게 호소를 했고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연방 그 재난청요 FEMA 또 질병통제국 그 밖에 다른 정부기관과 합쳐서 COVID-19 Response Team이라고 해서 COVID-19 확산 방지 대응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특히 딱 포커스를 주는 지역이 있어요. 알칸소 플로리다주에도 한국분들 많이 살고 계시죠. 미주리 네바다 요즘은 뭐 캘리포니아주에서 판매세가 주 세금이 없으니까 주 세금이 스테이트 텍스 인컴 텍스가 없으니까 네바다로 이주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바다
백신 접종 많이 안 받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런 곳을 타겟으로 하고 백악관이 4만 2천 군데의 로컬 약국이라든가 아니면 가정주치의 이런 곳과 쭉 연관을 해서 소아과 의사들 해서 12살에서 18살까지 백신 접종을 받도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여름 페스티벌, 여름의 스포츠 이벤트, 그리고 이제 뭐 LA 필하모닉도 오픈하고 교회도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 그 대규모 모임에 대비해서 정부가 하는 겁니다. 도어투도어 접근, 문을 두드리면서 뭐 지역에 따라서는 이 백신 접종하는 곳이 먼 곳에 있는 시골 지역 이런 곳에 도어투도어 캠페인을 하는 것처럼 후보가 도어투도어 접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번 달 말에 한 그 반, 인구의 반이 조금 안 되네요. 1억 6천만 명이 두 번 다 접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미국은 백신 접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집단 면역이 됐으니까 안심하면서 그 밖에 해결해야지 될 뭐 경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집중하는 것을 1월 말까지 어느 정도 그 마무리를 짓겠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렇게 도어투도어 접근에 대해서 마저리 테일러 그린이라는 조지아주에 총 들고 의사당에 출퇴근하고 마스크 안 쓰고 출퇴근하고 하다가 총 뺏기고 벌금 물고 했었던 마조리 테일러 그린 초선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렇게 백신 받아라 하고 푸쉬하는 것은 정치적인 도구로 사용을 하면서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사람들은 선택권이 있다. 그런데 무슨 문을 두드리면서 생체 실험 대상으로 하는가? 사람들을 이렇게 트윗에 썼습니다. 그리고 그 트윗 중간에 보면은요, They don't need your medical brown shirt라고 얘기를 하는데 medical brown shirt가 show up their door, door to door,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백신 접종을 해준다고 하는데 그것을 medical brown shirt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낯제 비유란 거예요. 히틀러의 충성하는 군단이 완전히 나치군으로 그 보스가 디자인한 그 군복을 입기 전에 그럴 때 바로 브라운 셔츠를 입고 다녔잖아요. 이 메디컬, 그래서 메디컬을 앞에 붙인 거예요. 이번엔 백신이니까. 브라운 셔츠 군단이 필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나치당에서 이제 미팅을 할 때 밖에서 지켜주고 가드 서다가 뭐 어떤 뭐 술집에서도 그렇고 이 히틀러가 연설하고 할 때 가드 서주다가 나중에 군복 입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군복이 멋있었어야 되는 거죠. 오합지졸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럼 브라운 셔츠 군단이 필요가 없다. 나치군의 의료진들을 비유를 한 겁니다. 올해 초에는 이 마조리 테일러 그린이 홀로코스트에 비유를 했잖아요. 뭐 마스크를 쓰라고 하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런 것이 마치 그 나치 시대의 골드스타를 달고 다녀야지만 됐었대. 그리고 2등 시민처럼 대우를 한다. 유대인을 대우하듯이 낸시 펠로스가 하는 일이 그렇다. 뭐 이러면서 마스크 착용 의사당에서 하라고 하니까 본인 막 안 하다가 나중에는 트럼프자라고 박힌 것을 딱 그 쓰고 다니긴 했는데 할 수 없이 의회의 규정이니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역시 홀로코스트 나치의 이 마스크 착용을 비유했었을 때 공화당에서도 비난을 했습니다. 공화당에서 비난했을 때도 펄펄 뛰면서 내가 언제 홀로코스트에 비유를 했어? 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홀로코스트 유대인 대학살 박물관에 가서 사과했어요. 본인이 이렇게 도어투도어 캠페인을 한다던가 백신 접종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하면은 일 같은 것은 당을 초월해서 호응을 하는 것이 당연할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공화당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미주리주의 의원들 그리고 많은 주 조지아주에서도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처럼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백악관이 아니 누가 뭐 백신 접종을 받는데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 말을 듣겠는가 그냥 무시하고 연방정부가 하는 일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일이기 때문에 백악관으로서는 국민의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 특히 요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이다 라고 그 정도로 대응했지만 미국은 이 정도로 손이 닿지 않는 저쪽 그 시골 지역에서는 아직도 이 바이러스도 뭐 음모다 이런 형태의 분위기가 계속 퍼져 있습니다. 계속 부채질을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마조리 테일러 그린의 히틀러 언급, 트럼프 전 대통령의 히틀러 언급은 미국뿐만이 아니라 세계를 지금 떠들썩하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트럼프 측에서는 아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가 그 새로 다음 주에 발매가 될 책에서 뭐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서 한 얘기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히틀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 Well, Hitler did a lot of good things.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얘기라는 거예요. 한 번 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또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왜 히틀러가 좋은 일을 많이 했다고 말하는가? 뭐 그것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 방문 중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뭐 유명한 기자예요. 마이클 밴더라는 기자가 Frankly, 뭐 솔직하게 말해서 We did win this election. 우리 이 선거에서 이겼어. 라는 제목의 책이 다음 주에 나오는데, 그동안 이 책에 관해서 조금 조금씩 많은 것이 나왔는데 저는 여러분들께 뭐 다 전해드리지는 않았어요. 큰 무슨 아주 중요한 일이라든가 뭐 핵심적인 일이 있을 때 책이 나오고 나서 종합적이라면 몰라도 하는 생각이 좀 들었기 때문인데, 그래서 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말하려고 하면 너는 뭐 이것을 10분 안에 말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다짐을 하고 지시를 하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그 책에 여러 명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나 이제 대체로 이런 인터뷰는 그 뉴스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 통해서 얘기를 한 건데, 2018년도 유럽 방문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굉장히 이슈가 많았습니다. 그 당시가 1차 대전이 끝나는 100년이 되는 것을 기념을 해서 미국과 그 유럽 국가가 이제 뭐 1차 대전, 2차 대전 함께 적이었다가 동지였다가 연합국으로 해서 이기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원래 유럽에서 시작된 것에 이제 미국이 그것을 개입하기까지 막 대단한 결심이, 루즈벨트 뭐 이런 결심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면은 그 정도 역사는 다 알죠. 고등학교만 졸업을 해도 학교에서 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기본 중에 기본 상식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그 유럽을 총 방문을 하면서, 그 전에는 비즈니스맨이었으니까 물론 대통령이 모든 이슈를 어떻게 다 잘 알겠어요. 전문가가 왜 필요해요. 대통령은 다만 그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 이게 맞겠군, 이게 더 적절하겠군 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은 있어야지 되며, 그 정도의 판단 능력이 있으려면 그 각 분야에 대한 기본 소양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지 뭐 대통령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비서실장이 뭐 사성 장군 해병대 출신의 그 존 켈리였습니다. 지금 그 기후 특사 말고요. 전에 국무장관했던 그 존 켈리 아니라 이 존 켈리인데, 존 켈리가 군인이기도 했고, 미국 군인은 굉장히 유식하잖아요. 역사에 대해서. 특히 전쟁 역사에 대해서는 달인이죠. 달인. 여러 가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브리핑을 해주고, 대통령이니까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격을 아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이제 뭐 브리핑을 한다던가 뭐 이런 형태로 얘기를 해주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히틀러가 잘한 게 많아 라고 히틀러 did a lot of good things 라고 얘기를 하니까 존 켈리가 비서실장이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틀렸어요. 그건 틀린 말이래요 하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같이 들었던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 누가 말했는지 다 아는 거죠. 대통령과 비서실장이 얘기를 할 때 주변에 있었던 몇 명 하면 그 당시 기록 보면 나오잖아요. 그랬는데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물러서지 않았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책들을 다 뭐 매체들이 다 입수를 했어요. 저는 지금 영국 매체 BBC와 가디언의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제 당시에 비서실장이 군 출신이기도 하니까 1차 대전 할 때, 2차 대전 할 때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같이 연합을 해서 누구에게 대적을 하고 뭐 이런 것을 한 거예요. 독일, 러시아, 러시아도 나중엔 이쪽으로 함께하고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는데, 히틀러가 잘한 게 많아 라고 얘기를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존 켈리가 히틀러의 극악 무도함에 대해서 리마인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책에 그렇게 써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 대통령에게 히틀러의 극악 무도함을 리마인드 시켰다는 겁니다. 당시 비서실장이.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도 또 부정을 하고 부정을 하면서 well? 그래서 well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잘한 게 많아 하는데 잘한 게 뭐가 있는가? 또 누구에겐가 아니면 본인의 어느 정도 지식은 있었나 보죠. 히틀러가 경제를 1930년대에 얼마나 많이 독일의 경제를 회복시켰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막 이러니까 이거 한국의 어떤 과거의 그런 것과도 상관이 되잖아요. 사람을 얼만큼 죽였어. 삼청대 교육대가 있었어. 고문을 했어. 뭐 했어도. 그럴 때도 그 한 지도자를 지지한 사람들은 경제로 다 엎어버리잖아요. 그 당시에 시작했던 중공업. 그 당시에 시작했던 무슨 뭐 프리웨이 이런 것들을 다 그 똑같은 얘기인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이슈가 다를 수는 있으나 그랬더니 또 이 주안 켈리가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나치 그 학살 유대인을 대학살한 그런 지도자를 갖고 있고 그 지도자를 마구 지도자가 원하는 것보다 더 거기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했었던 역사를 갖고 조금 더 낫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 당시에 그런 역사가 없고 조금 더 푸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금 더 가난했었던 것이 나은 거야. 이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나은 거야. 히틀러에 대해서는 좋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지금 유럽의 그 지도자들 앞에서 얘기를 하면은 큰일 나잖아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러면서 존 켈리도 독일 경제가 이제 1933년도 이후에 조금 나아진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아돌프 히틀러에 대해서는 절대로 좋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가 해놓은 사람을 대학살한 것보다 더한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은 뭐 말을 설명도 할 필요도 없고 여기서 끝이야. 피리어드 이런 식으로 아무리 이 사성장군 비서실장이 뭐 리마인드를 시키고 해도 대통령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자신의 주장을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었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래서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어느 나라가 좋은 나라고 어느 나라가 나쁜 나라야 뭐 이렇게 물어봤었다는 그런 것들. 지금 이게 다시 한번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긴 하지만 끝나고 나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존 켈리 비서실장은 나중에는 뭐 해고된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 완전한 가짜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무능하고 해고된 장군이 말했을지도 모르지. 존 켈리 전 비서실장이 그렇게 지어냈을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쓴 월스트리트저널의 기자는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물러나고 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가 그 버지니아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2017년도에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막 그 신나치에서 막 행진을 하고 다니고 그랬을 때 나치에도 좋은 사람들이 많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독일 잡지 그 슈테른이 그 쉐인캄프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독일 잡지 슈테른이 표지 모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 성조기로 몸을 감고는 하이 히틀러 경례하듯이 거수 경례하듯이 그런 식의 거수 경로를 하면서 이제 쉐인캄프 그의 투쟁이라고 딱 제목을 붙였어요. 쉐인캄프라고 그 아래쪽쯤에 이게 이제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이제 패러디한 거죠. 그랬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니까 유럽을 방문해서 히틀러도 좋은 일 너무 많이 했어. 이렇게 얘기하면 유럽에서의 그 미국의 국가적인 여러 가지 그 스탠스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 일들도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뉴욕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뉴욕에서 지난번에 예비선거가 끝났는데도 지금 몇 주일 걸려서 결론이 거의 나왔습니다. AP통신이 이 정도면은 이 후보가 이겼습니다. 에릭 아담스 전 뭐 경찰 국장이었었고 그리고 뭐 흑인 그 경관들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본인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전에는 주 상원의원이었고요. 경찰국장 하기 전에 또 경관이었고 22년 경찰국에서 일을 한 사람이에요. 15살 때 아프리카
아프리칸 아메리칸이고요. 15살 때 경관에게 매를 맞았습니다. 흑인 청소년이었죠. 그래서 나는 경관이 되리라 결심하고 경찰국장까지 됐고 당으로는 민주당이고 온건 한편이에요. 지금 60세이고 에릭 아담스의 승리다라고 AP통신이 선언을 했거든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후보들이 네 뭐 당선 뭐 연설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승리 선언을 에릭 아담스도 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예비선거에서 뭐 원하는 사람 5명을 순서별로 1, 2, 3, 4, 5 쓰고 거기서 제일 많은 사람을 고르느라고 숫자를 고르느라고 5명 이름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계산이 복잡해진 거예요. 그리고 거의 본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에게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지금 앤드류 양이라든가 대통령 예비선거에 나왔었던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오카스요 콜테스 그 뉴욕이 지역구인 연방 민주당 하원 의원의 법률 자문 다 지금 물리친 거예요. 가장 바짝 쫓아오는 후보하고도 1% 이상 차이가 나서 이 사람이 이겼다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릭 아담스 온건한 이슈에 대해서 그런 민주당이기 때문에 경찰을 해봤기 때문에 경찰 기금을 없앤다는 디펀딩 폴리스 디파트먼트에는 반대라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반범죄 메시지를 많이 경찰국장 출신으로서 많이 내놓고 있고 범죄 퇴치와 경찰 업무에 있어서의 인종 불평등 이것을 동시에 굉장히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을 강조를 하거든요. 이러면 대체적으로 워킹 클래스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이슈이기 때문에 뉴욕에서 두 번째 흑인 시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공화당에서는 그 커티스 그 슬리와라는 후보가 나왔는데 뭐 뉴욕시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볼 것도 없고 또 이 사람이 워낙에 범죄 대도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범죄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것을 갖고 있는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에릭 아담스라는 흑인 두 번째 뉴욕 경찰시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잠시 뒤에 이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체결한 계약을 파기했다 하는 것은 꼭 국방부 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 파기뿐만이 아니라 큰 일을 이룰 때는 이러한 굴곡이 있어서 다 됐는 줄 알았는데 다 된 게 아니구나. 또 다 된 게 아닌 것을 원한 저쪽 또 다른 쪽에서는 Never give up이라는 것을 축에 놓고 계속 팔로우업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콘도 속보, 엘사 속보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국방부가 마이크로소프트와 앞으로 10년 동안 100억 달러를 들여서 한마디로 뭐 마이크로소프트 하니까 IT를 좀 현대화하겠다. 국방부가 이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낙후화, 노후화 됐다는 것은 오바마 시대부터 굉장히 강조를 했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전쟁은 뭐 지상군이 들어가서 막 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뭐 컴퓨터화, 무슨 IT화 되는 그런 그 사이버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 정보 전쟁, 사이버 전쟁이기 때문에 이 IT를 좀 현대화하는 그 계약을 한 겁니다. 해서 JEDI 계약이라고 하는데 뭐 Joint 뭐 Enterprise Defense Infrastructure 클라우드 서비스죠. 클라우드 컨트랙트 해서 JEDI 계약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가 민간 기업과 한 것 가운데 이 분야에 있어서는 뭐 보잉 이런 것 말고요.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최대 규모입니다. 100억 달러나 되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어제 안 하겠다. 다시 비딩해서 다시 업체를 선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2년 전에 확정이 된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존도 비딩하고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소프트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프 베조스를 너무너무 싫어했잖아요. 아마존에 워싱턴 포스트를 특히 갖고 있다 해서 더 싫어하고 뭐 이런 것이 많았는데 워싱턴 포스트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너무 싫어하는 사이였으니까는요. 보도 때문에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그 주변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다던가 기고문을 보낸다던가 하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아마존의 주장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비딩에 개입을 했다. 국방부에서 하는 것까지 트럼프 행정부 대통령이 개입을 한 것이다. 정치적인 결정이었다 하면서 2019년에 이게 미국인 거예요. 다 결정이 됐는데 국방부에서 어느 업체랑 같이 뭘 하기로 했는데 그 같은 동종 업종의 다른 업체가 이거 지금 대통령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한 거야. 대통령이 정치적 개입한 거야 하면서 대통령 임기 중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게 미국인 거예요. 고소를 해서 예, 뭐 베조스가 미워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올해 초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죠. 이제 법적 분쟁 뭐 이렇게 되는 뭐 여러 가지에서 그 아마존의 주장을 거부해 주길 바랬어요. 아마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베조스 미워서 아마존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 주라고 해서 준 거야. 뭐 이런 형태로 하는 그거 주장을 마이크로소프트는 아예 저거 아니야라고 하기를 원했는데 그 같은 그 뭐 여러 가지 이 케이스를 기각하는 거를 거부한 겁니다. 기각하는 걸 거부했다는 것은 앞으로 계속 심의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심의를 하겠다고 하니까 국방부가 생각할 때 이건 국방부가 좋은 일하고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법적 투쟁이 딱 들어가 있으면은 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아니다. 무효로 하고 무효로 할 만한 요건이 되겠죠. 법적 투쟁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혀 우리가 나갈 수가 없다. 이거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를 빨리 해야지 되는데 하면서 새로운 비딩을 받겠다. 대신 이것도 미국인 거예요. 새로운 비딩을 받을 때는 마이크로소프트도 우리에게 조건을 제시할 수 있고 아마존도 제시할 수 있다. 처음부터 다시 하자 이겁니다. 그렇게 될 경우 아마존은 뭐 세계 최고의 부자니까 개인 돈을 예를 들어 쓰더라도 뭐 그렇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뭐 빌 게이츠 좀 어려운 형편이죠. 여러 가지로 이혼도 하고 돈도 나눠야지 되고 또 제프 베조스는 이게 인간적인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트럼프 전 행정부에 대한 어떠한 마음도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소송 같은 것을 계속 해나가면서 다시 비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잊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갈 것인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미국은 여기까지 이렇게 오고 있고요. 서프사이드 마이애미 비치에 그곳의 구조 작업은 지금 그 19구의 시신이 또 구조가 돼서요. 정확하게 사실은 몇 분이나 더 구조 생존자가 됐건 아니면 시신이 됐건을 지금 대상으로 해야지 되는지 모른답니다. 사건 당시에 그 집에 살고는 있었지만 밤에 꼭 집에서 잠을 안 잔 사람도 있고 다른 곳에 잤는데 가족이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저는 제일 그렇구나 하고 실감할 수 있었던 것이 하얀색 관이었어요. 그래서 아 관이 하얀색이네. 거기부터 본 거죠 저는. 봤더니 그 관 안에 그 10살짜리 언니와 4살짜리 동생이 같이 있는 겁니다. 하얀색 관에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이제 언니 동생이 같이. 그리고 바로 옆에 무덤에는 엄마 아빠가 묻히는 거죠. 이런 스토리예요. 어느 날 갑자기 잠을 자다가 내가 살고 있는 콘도가 무너져 내렸다. 지금 이 케이스고요. 엘사는 약간 그 허리케인 1까지 갔다가 다시 열대성 폭풍이 돼서 템파베이 중심에 그러니까 플로리다주의 서쪽이죠. 그리고 플로리다주의 서쪽이니까 뭐 조지아주 동남부도 될 수 있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남부도 될 수 있고 그쪽까지 가는데 현재로서는 뭐 시속 한 70마일에서 74마일 정도 되는데 아직도 허리케인 경고는 내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미니카 공화국 등 쿠바 이런 그 아래서부터 위로 지금 차고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사망자도 있기 때문에 플로리다주에서도 경고는 지금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질병통제국이 발표하기를 엘라바마 사람들은 33%만이 fully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그럼 미국 전체적으로 뭐 한 57, 8% 되는데 거기서 뭐 25% 정도나 빠지는 거죠. 미국에서 거의
최저 수준 되겠는데요. 예, 알라바마가. 그리고 1월 6일 의사당 사건으로 폭동 사건으로 체포된 사람이 지금 500명이 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이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을 만들어서 그 그룹을 어떠한 그 민병대 그룹으로 뭐 무기도 만들고 무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트레이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장에는 올 블랙 옷을 입고 갔는데 왜냐하면 무정부주의자 안티파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들이 까만색 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주로 거의,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다고.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어떻게 드러나서 체포가 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경관이 위장한 거죠. 본인도 그런 그 시위대인 것처럼 폭도인 것처럼 하고 감옥까지 같이 갔어요. 이 젊은이의 버지니아주의 감옥까지 같이 가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다 뭐 안 하는 것 같아도 미국이 하고 있는 것도 있고, 참 성경 그룹을 만들어서 어떠한 그 군사 조직으로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은 놀라운 사실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IT, 그 미국에서 헤일이 많이 나오죠. 요즘 혹시 오늘 아침에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들으셨다면 헤일이 대통령 부부가 암살됐는데, 이게 그들이 암살하면서 굉장히 훈련된 조직체죠. 무장으로. 그런데 마치 미국의 마약 단속국인 것처럼 위장을 한 겁니다. 처음에 마약 단속국이 미국 사람 액센트로, 근데 결국은 위장했다는 얘기예요. 바이든 대통령 너무 놀랐고 너무 슬픈 일이고, 그 IT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을 미국에서 하겠다, 이런 발표를 미국 대통령이 그 했고요. 네, 지금 지미 카러 전 대통령과 로잘린 여사가, 오늘이 이제 결혼 75주년 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저분들 손잡고 가만히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학교 동네 학교 그 하이스쿨 체육관에 30분을 초대를 한다고 하고요. 거의 100년 전에 서로 만났던 곳에서 살고 사랑하고 결혼기념일 75주년을 맞는 거잖아요. 카터가 3살 때, 옆집에 사는 로잘린이 태어났을 때 갔고, 그리고 이제 결혼 21살과 18살 인가요? 그때 결혼을 해서 여러 가지 온갖 풍파 다 겪은 두 부부, 노 부부의 아름다움, 그런 아름다운 날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